안녕하세요, 달파파입니다. 오늘은 코코 스티커 색칠북 준비해봤어요. 지난번 코코 미니 스티커북 댓글 보니까 코코를 재미있게 보신 분들도 많고 아직 못 봤지만 꼭 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색칠북으로 한 번 더 소개하게 되었는데요. 게임도 있고 중간중간 색칠 공부도 있어서 너무 좋았던 디즈니 코코 스티커 색칠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갈까요? 먼저 스티커 두 장 들어있었는데요.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도 몇 개 남더라고요. 캐릭터 소개를 읽어보실 분들은 잠깐 청지해서 읽어보시면 되겠죠? 첫 번째 게임은 음악은 즐거워! 위와 같은 모양의 악보가 완성될 수 있도록 아래에 알맞은 스티커를 찾아 붙여주면 되는데요. 이게 위에는 쉬웠는데 아래는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은근 어렵더라고요. 참 잘했어요! 스티커도 붙이고 두 번째 게임 꼭꼭 숨어라 해봤는데요. 빈칸에 알맞은 스티커를 붙여 그림을 멋지게 완성하면 되더라고요. 근데 그림이 멋지긴 한데 약간 오싹하기도 하죠. 첫 번째 색칠은 음악을 좋아하는 미구엘과 미구엘의 단짝이라고 할 수 있는 단테예요. 이번에도 피부색을 진짜 많이 고민했는데 갈색 피부색을 은근 좋아해 주셔서 오늘도 피부를 갈색으로 색칠했고 기타는 흰색을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그냥 봄 느낌으로 색칠해 봤어요. 단테는 약간 검정빛이 돌아야 하는데 그런 색을 찾기 힘들다 보니까 밤색을 사용해 봤습니다. 두 번째 색칠은 우리 집에선 음악 금지다 라고 말하는 엘레나 할머니예요. 엘레나 할머니는 살구색으로 피부를 색칠해봤는데 오, 미구엘한테 살구색 안 쓰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너무 안 어울리는 것 같죠? 옷은 같은 색을 찾기가 힘들어서 빨간 망토 차차 버전으로 노란색, 빨간색 써봤는데 뭔가 엘레나 할머니 젊어진 느낌이더라고요. 세 번째 게임은 장난꾸러기 단테. 단테의 모습과 똑같은 그림자를 찾아 각각 선으로 연결해주면 끝! 네 번째 게임은 가족을 찾아서. 미겔이 무사히 부모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골기를 따라서 미로를 찾아가 보라는데요. 오늘 잠깐 실수할 뻔했지만 잘못 가지 않고 잘 도착했어요. 세 번째 색칠은 다시는 기타를 치지 않겠다고 약속하렴! 이라 말하는 이멜다 고조 할머니인데요. 이번 스티커 색칠북은 패턴이나 좀 복잡한 부분을 색칠하기 쉽게 만들어서 이멜다 고조 할머니도 색칠하기 어렵지 않았는데요. 이멜다 고조 할머니는 살아계실 때 얼굴도 예뻤는데 패션 센스도 엄청 좋았던 것 같아요. 보라색 드레스 너무너무 예쁘죠? 다섯 번째 게임은 유쾌한 해골 친구들. 자유롭게 스티커를 붙여 해골의 얼굴을 멋지게 꾸며주라는데요. 사실 이거 자유롭게라는데 붙이는 곳이 정해져 있어서 많이 자유롭진 않아요. 여섯 번째 게임은 어떤 물건일까? 별 모양이 있는 조각만 색칠해서 어떤 물건이 나타나는지 찾아보라는데 그냥 오늘 배경까지 다 색칠해봤어요.
정답은 색칠하지 않아도 어떤 물건일지 알 수 있다 보니까 과연 배경까지 색칠했을 때 어떤 느낌일지 궁금해서 칠해본 거거든요. 알록달록하니 배경도 너무너무 예쁘죠? 네 번째 색칠은 델라크루즈와 헥토르인데요. 델라크루즈는 대부분이 흰색이라 칠할 게 없어서 저번 신비아파트 때 많이들 추천해주신 크리스마스 버전으로 색칠해봤어요. 크리스마스는 이런 느낌으로 색칠하면 될까요? 헥토르는 옷이 보랏빛인 것 같기도 하고 남색빛인 것 같기도 하고 알쏭달쏭해서 영화를 다시 한번 봤는데 역시나 알쏭달쏭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엔 남색으로 칠하고 뒤에서는 보라색으로 칠해봤어요. 일곱 번째 게임은 거울 그림 만들기! 왼쪽을 보고 오른쪽에 알맞은 스티커를 붙여 거울 그림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간단하죠? 여덟 번째 게임은 오싹오싹 조각 맞추기로 고기의 그림을 보고 알맞은 스티커를 붙여 헥토르의 모습을 완성해주라는데요. 오, 이건 그림인데도 뼈를 붙이는 거다 보니까 진짜 오싹오싹 하더라고요. 슬슬 손이 아프길래 엄마, 아빠, 코코 할머니는 배에 써 하고 문양 색칠하기를 해봤는데요. 이거 파스넷으로 칠하기엔 힘들어서 미구의 부분만 사인펜을 이용해서 색칠해줬어요. 오늘의 마지막 색칠은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미구엘과 헥토르를 선택해봤는데요. 둘 다 두 번째 색칠하는 거라 이번엔 헥토르, 미구엘 모두 이멜다 고조할머니 느낌으로 보라보라하게 색칠해봤어요. 저는 색칠하면서 이건 이멜다 고조할머니가 헥토르를 용서하고 둘이 커플옷을 입고 있는 거야 라는 상상을 하면서 색칠해본 건데 마지막에 헥토르랑 이멜다 고조할머니랑 코코 증조할머니랑 손잡고 있었으니까 아마 행복하게 잘 살았겠죠? 오늘의 마지막 게임은 가족은 소중해! 모양을 보고 빈칸에 알맞은 스티커를 붙여 가족과의 소중한 순간을 완성해주면 되는데요. 오늘 스티커 나름 깔끔하게 붙여서 칭찬받고 싶었는데 확실히 퍼즈 스티커는 붙이기가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중간중간 삐뚤빼뚤하게 붙여졌어요. 한 번에 다 하기가 힘들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코코 스티커 색칠 푹 마무리해봤는데요.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봐요.